안녕하세요. 스테인드 그라스 무늬 같아 보이죠? 먼저 소개해드린 꽃잎 무늬입니다. 뜨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시작 코는 28코로 합니다. 검정색으로 같아뜨기 28코 한단 뜨겠습니다. 28코 한단 뜨면 됩니다. 같아뜨기 28코 뜨고 왔습니다. 첫 번째 코는 그냥 빼줍니다. 검정색 2코 뜹니다. 분홍색 실로 12코 떠줍니다. 돌려서 10코 뜹니다. 첫 번째 코는 그냥 빼줍니다. 10코 떠줍니다. 돌려서 11코 떠줍니다. 첫 번째 코는 그냥 빼줍니다. 돌려서 10코 뜹니다. 돌려서 11코 떠줍니다. 11코 뜹니다.
12코 뜹니다. 돌려서 11코 떠줍니다. 12코 뜹니다. 돌려서 11코 떠줍니다. 12코 뜹니다. 분홍색은 앞으로 오고 검정색은 뒤로 보냅니다. 검정색 두고 뜹니다. 검정색 실로 갓터뚝이 두단 떠줍니다. 첫 번째 코는 그냥 빼줍니다. 가터뜨기 한단 뜹니다. 28코 뜹니다. 분홍색 실을 잘라주겠습니다. 분홍색 실은 풀릴 염려가 있어서 서로 묶어주겠습니다.
검정색 5컵 떠주세요. 초록색으로 15컵 뜹니다. 돌려서 초록색 12컵 떠주세요. 돌려서 13컵 떠줍니다. 초록색으로. 또한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뜨면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